이번 출제 포인트가 동명사가 주요 어법 포인트죠. 동명사냐, 투부정사냐 이렇게 물어볼 때 지금 출제되기 딱 좋은 어법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거든. 그 문장 안에 종속되어 있는 거야. 그래서 얘네들을 다 통틀어서 종속절이라고도 불러요. 얘를 주절이라고 부르고 그 원리 원칙이 유용하다. 이게 지금 메인 포인트인 거지. 그 외에 나머지는 뭐에 대한 원리 원칙이냐면 점진적으로 노출하는 거. 갑자기 빡!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. 친절한 라라쌤입니다.